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야외 촬영을 다녀와가지고 옷을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떤 촬영을 다녀왔냐면 OCO에서 아이템들을 쭉 둘러보면서 코디를 직접 골라가지고 캠핑장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화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이라 한껏 멋있는 척도 엄청 공들여서 하고 왔는데 사실 어떤 스타일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좋아하고 좀 즐겨 있는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꾸안꾸의 이 캐주얼 룩을 베이스로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이 고프코어 스타일, 트렌드하면서도 감성 있는 코디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런 코디들을 오늘은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또 협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저렴하게 득템하실 수 있게 세일에 할인 쿠폰까지 받아왔거든요. 좀 재밌게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제가 준비하고 촬영했던 요 아이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 셔츠로 데일리하면서 가장 범용성이 좋은 코디예요. 여기에 고프코어의 아이템들을 가볍게 섞어서 스타일링을 했고요. 셔츠와 톤온톤으로 색감을 맞추면서 베스트를 함께 착용했습니다. 유틸리티 무드에 팬츠와 함께 코디를 했고요. 촬영 컨셉이 아웃도어다 보니까 악세사리나 선글라스로 좀 포인트를 주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같이 코디한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베스트는 헤오듀 브랜드의 슬릭 하이커 베스트.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여름까지 착용하기 좋은 얇은 두께에다가 단품만으로도 이런 아웃도어 또 고프코어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베스트 아이템이라 오늘 좀 코디가 밋밋하다 할 때 저도 되게 애용하고 있고요. 셔츠는 발루트 브랜드의 올 웨더 오버 실루엣 셔츠예요. 이번 시즌에 체크 셔츠가 워낙 대세라 트렌드를 살짝 담으면서도 진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셔츠 코디, 두께감도 여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SS 시즌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베스트랑 매치했을 때는 캐주얼하면서도 고프코어 두 가지 아이템 템이 시너지를 더해주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바지는 후툰 브랜드의 플로잉 파이브 포켓 팬츠. 사실 이번에 처음 접하는 브랜드라 뭐 가격대나 이 제품이 어떨까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군데군데 들어간 디테일이나 이 완성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기본 검정이라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지만 고프코어 무드에 맞춰서 디링, 아웃도어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할인율도 이번에 괜찮게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예쁜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이 후툰 브랜드도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밀리터리 분위기를 살짝 추가해서 연출한 코디인데 바람막이와 카고 팬츠. 기본템이지만 가지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아웃도어 스타일링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좀 무난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비가 오기도 하고 산 속이라 되게 추웠거든요. 이너에 후드를 레이어드하면서 좀 따뜻하게 입고 전체적인 코디의 밀도를 높아 보이게 연출을 했어요. 아우터로 입은 옷은 올투스 바스터즈 브랜드의 포켓터블 IPFU 자켓. 빈티지한 이 색감이나 아이템 자체만으로도 밀리터리 코디에 되게 잘 어울리는데 디테일을 보시면 빛반사가 되는 요 스카치에 원단에는 생화방수가 되어 있어서 밀리터리는 물론이고 가벼운 아웃도어 무드까지 완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이 주머니에 옷을 넣어서 가볍게 수납할 수 있다 보니까 간절기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한 아우터로 저도 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후드는 백야드 빌더 브랜드의 BBB 후드입니다. 라이딩부터 이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다이마루 아이템들을 되게 위트있게 전개하는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해보긴 했는데 후드 중량감도 되게 묵직하고 프린팅이 위트있게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가격까지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라이딩용으로 핏을 살짝 저스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평소 입는 것보다는 살짝 핏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팬츠는 주황온무 브랜드의 리버스 플리티드 카고 팬츠. 자세히 보시면 이 플리츠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에 카고 포켓이 추가로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그 안에서 디자인을 되게 센스있게 잘 풀어내는 바지예요. 무난한 디자인이라 데일리한 기본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아웃도어나 아메카지 코디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인데 여유 있는 바람막이와 입체적인 나일론 팬츠로 되게 깔끔한 스타일링을 했어요.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는 코디 중에 하나거든요. 고프코어 트렌드를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느낌? 데일리템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템들이 아닐까 싶은데 상하이 모두 노클 브랜드의 아이템이고요. 자켓의 제품명은 스포츠 자켓.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밝은 컬러의 바람막이가 많이 없기도 하고 CN 혼방의 원단에 이 소재랑 컬러가 진짜 잘 어울려요.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과하지 않은 실루엣, 길게 들어간 주머니에 덮개나 뒷면 요크까지 디테일이 있지만 되게 깔끔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충분히 데일리 활용도도 좋더라고요. 바지는 001 나일론 팬츠 제품인데 M51 필드 패츠를 모티브로 하지만 브랜드 감도에 맞춰서 되게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디자인을 재해석했다고 하거든요. 나일론 소재라 요즘 많이 입으시는 이 파라슈트 팬츠의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트렌디한 고프코어를 데일리하면서도 되게 센스있게 좋은 아이템들이라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도 비슷한 구성이긴 한데 바람막이와 이 나일론 팬츠로 코디를 했어요. 반대로 이번에는 색감이나 실루엣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서 아메카지스럽게 이 고프코어를 입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모자는 카네라 브랜드의 밀리터리 디스트로이드 트럭커 캡. 보시면 디테일이나 이 패턴이 진짜 특이합니다. 앞 패널에는 레오파드 패턴이 들어가고 그 위에 메쉬 소재로 한번 덮여져 있거든요. 뒷 패널에는 찢어진 듯한 디테일이 되게 빈티지하기도 한데 의외로 블랙 앤 그레이라 생각보다 그렇게 과하진 않아요. 깊이도 깊고 좀 넉넉하게 나와서 디테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아우터는 아노트 브랜드의 나일론 트랙 자켓. 앞쪽에 덮여져 있는 봉제 라인이나 이 배색감 느낄 수 있는 지퍼랑 디테일이 있습니다. 원단에 생활 방수까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전에 보여드린 옷보다는 유틸리티나 이 아웃도어 느낌이 더 짙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추구하는 아메카지, 조금 더 러프한 스타일을 내기에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바지는 헤우드 브랜드의 하이커 퍼티그 팬츠예요. 헤우드가 하이커, 이런 캠핑 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라 오늘 코디에 진짜 찰떡인 제품이 많아가지고 헤우드는 지금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트렌디한 이 파라슈트, 거기에 좀 대중성을 가미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이 나와요. 허리에는 위빙 벨트로 살짝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지퍼나 아웃 포켓, 디테일에서 이 하이커 무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 세일가로 같이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코디도 이제 바람막이 셋업인데 한눈에 봐도 이 컬러가 진짜 엄청 쨍하거든요. 기본 데일리로는 좀 과하긴 하지만 아웃도어나 좀 어디 놀러갈 때 화사하면서 사진빨이 진짜 잘 받아가지고 저도 보시면 이렇게 영상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성비, 이 셋업으로 구성된 아이템이거든요. 아르반 브랜드의 하이커 후드 집업 세트예요. 입문이나 데일리인데 좀 가격이 괜찮은 거 없을까 하셨던 분들에게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원단에 방풍에 생활방수까지 되거든요. 밑단 스트링이나 이 스토퍼, 기본적인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디자인도 되게 스탠다드라 아더 컬러로 좀 무난한 색까지 보시면 충분히 일상복으로 고프코어 감도를 담아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없을까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셋업 구성도 같이 한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가장 즐겨 입고 있는 요 바람막이 코디부터 고프코어를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은 요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보시면서 너무 진한 고프코어는 좀 부담스럽지만 데일리하면서 트렌드를 살짝 넘은 아이템들? 요런 코디를 좀 입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세일이 4월 말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할인 기간에 맞춰서 꼭 한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